안녕하세요. 마담플라잉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 한번 구워볼게요. 호주산 안심 5시간 전에 배송받아서 냉장실에서 해동해 두었습니다. 안심 2kg인데 낱개로 따지면 한 장에 5,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이제 알맞게 잘 소분해 볼게요. 각자 취향에 맞게 두껍게 썰거나 얇게 썰거나 마음대로 준비해 주세요. 저희 집은 스테이크도 다 제각각이에요. 해동 정도 느껴지시나요? 단면을 만졌을 때 튕겨져 나오는 정도. 저 왕년에 스테이크 잘못 구워서 무릇도 끓어봤잖아요. 지금도 스테이크 구울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방콕 가는 비행기였는데 승객이 레어 주문했는데 제가 미디움 레어를 만들었지 뭐예요. 난리 났죠 뭐. 집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익힘 정도 맞추려고 노력해요. 남편은 미디움 레어, 지니는 미디움 웰, 예니는 웰. 저는 뭐 그냥 굽다가 남는 거 먹어요. 아직 반만 자른 건데 양이 어마어마하죠? 나머지 반도 계속해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끝에 남는 건 찹스테이크 만들려고 한입 크기로 좀 잘라 주었어요. 매번 스테이크만 먹으면 조금 지겨우니까 찹스테이크도 하고 미역국에도 넣고 뭐 뭔들 안 맛있겠어요. 왜 그런 말 있죠?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얼마나 나올까요? 같이 한번 세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대충 다 세어 보니까 거의 15장이 나오네요. 양 진짜 어마어마하죠. 오늘 먹을 것만 좀 빼두고 나머지는 잘 소분해서 냉동실에 잘 넣어줄게요. 고기 너무 좋아 보이죠? 굽기 전에 테이블 세팅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오늘은 냉토리라 재료가 별로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 중에서 로즈마리가 없어서 그냥 스테이크는 올리브랑 소금, 후추만 좀 해뒀어요. 야채도 새송이버섯, 아스파라거스. 어차피 저희 집은 야채를 안 먹어서 거의 다저 혼자 다 먹어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좀 힘들어요. 카레도 해주고 야채도 잘게 다져줘 보고도 하는데 그 색감이 그런 건지 맛이 그런 건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라고 다 야채 싫어하는 거 아니죠. 저희 조카들은 정말 잘 먹거든요. 거의 어른 입맛이에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잘안 먹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팁 알고 계시면 저좀 알려주세요. 앞, 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세요. 모양이 벌써 너무 모금집스럽게 나오죠? 버섯 종류는 많이 안 익히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의 색깔과 모양이 나오면 버섯은 다 꺼내주세요. 이제 아스파라거스 한번 구워볼게요. 스테이크에 아스파라거스가 빠지면 조금 아쉽잖아요. 저는 아스파라거스는 좋은데 그 밑둥이 좀 싫어서 채칼로 다 제거했어요. 노릇노릇 다 구워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크 한번 구워볼게요. 저는 스테이크 센 불에 올려놓고 굽거든요. 지글지글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남편은 미디움 레어, 지니는 미디움 웰, 예니는 웰던. 그래서 저는 그냥 센 불에 지글지글 구워요. 잠시 테이블 좀 정리하고 올게요.
스테이크와 함께 사랑 나누고 계세요. 전 그릇들도 좀 정리하고 바로 정리한 걸 너무 좋아해요. 저 진짜 비행기에서 스테이크 지겹도록 구웠거든요. 그런데도 스테이크 굽기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려워요. 보통 비행기에서는 오븐에 넣고 굽는데 워낙에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380 만석 기준으로 거의 3, 40개는 기본이거든요. 그걸 또 익힘 정도에 따라서 다 나누어야 하니 어휴. 그렇다고 스테이크만 굽나요? 코스별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좋은 건 집에서 구울 때는 익힘 정도에 신경을 쓰긴 하지만 목숨 걸고 굽진 않아요. 저희 집은 미디엄 기준으로 앞 2분, 뒤 2분 정도 구워주고요. 단면을 눌러보고 집게가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뭐 대충 느낌에서 그냥 굽고 있어요. 자, 스테이크가 다 구워질 때쯤 버터 샤워를 해줘야 되겠죠.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버터로 구운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버터를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버터가 고기에 잘 스며들도록 잘 구워주세요. 버터의 진한 향기가 느껴져서 군침도 돌고 사실 눈도 너무너무 따가워요. 영상을 찍을 때는 후드를 못 켜고 찍으니까 다 찍고 봤더니 온 집안에 연기로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순간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스프링쿨러 작동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스럽네요. 전 스테이크 구울 때 겉면은 조금 바삭바삭, 속은 조금 촉촉한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게. 그릴 모양 보이시나요? 고기의 신선도나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맛있는 고기를 더 예쁘게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너스팁 하나 알고 가실게요. 주중해 주세요. DC에 세팅하기 전에 스테이크를 호일에 싸서 육즙을 좀 가둬두었다가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오늘 호일이 다 떨어져서 패스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즐거운 홈파티 한번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마담플라잉이었습니다.